김치를 이따 쭉쭉 찢어 먹어봐. 아우 아우 아우. 먹어봐. 이따 우리 장갑 다 끼고 이렇게 아. 이거 해먹어. 찢어 먹어봐 이거. 어머. 이게 너무 맛있어. 우리 불을 아주 약하게 하고 상체립시다. 김치부터? 엄마 김치를 먹을게요. 한국에서 반찬할 때 제일 맛있는 소리가 이게 보글보글 지글지글 하는 소리. 보글보글 지글지글. 우리 날이 뜨거우니까 네. 그냥 양푼에 먹고 네. 한겨울에는 요체로 해서 저기 끓여가면서 먹고. 이야, 푸짐하다. 잔치네. 이게 한국인의 반찬이야.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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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제가 들게요, 선생님. 가자, 가자. 내가 성질을 급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찌기네. 이거 아까 통밥 했던 누룽지. 아까 군대. 아, 맛있네. 이게 누룽지가 또 이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이게. 아우, 간장 끝내주. 고맙습니다. 젓가락으로. 네. 사실 찬밥을 먹으면 더 맛있어. 뜨거워. 고등어를 살을 네. 이런 옆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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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살이 이렇게 되지 않겠니? 아, 그래. 고등어의 살은 이것만 이렇게 빼라 말이야. 아. 어머, 야, 어머. 뜨거워. 이 누룽 콩밥하고. 와, 땡큐. 와, 직접 주나 없니? 더해줘가지고 고등어를 드셔보셔야 돼요. 고등어가 달아. 고등어가 달아. 그리고 쌀뜨물을 넣었잖아. 네. 고소해갖고 비린내도 잡아주고. 와, 진짜 고등어가 다네. 고등어가 달아. 그러자. 이제 내일 고등어 완판된다. 그러네. 아, 국물이랑 자체가 그냥 진짜로 개운하고 와, 시원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 근데 묵은지가 왜 이렇게 사각사각 식감이 좋지? 그러니까 이 묵은지 하는 것도 너무 오래 지지면 시래기 같이 돼. 그러니까 지금 딱 지금 묵은지 드셔봤죠? 아, 씹히는 맛이요? 씹히면서도 시원한 거. 아니, 레시피가 별거 없었어요. 그냥 네. 쌀뜨물 넣고 그래. 지지고. 예, 선생님은 양념장에서 올리고. 모든 레시피가 그냥 몇 개 없어요. 1, 2, 3, 끝. 그러니까 간섭하고 요리를 막 그냥 날로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시간만 있을 뿐이지. 그냥 해놓고 기다리면 이렇게 되게 맛있네요.